전자칠판 AS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칠판을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셔서 저희 본사로 연락을 하고 싶으실 때는 전자칠판 홈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을 이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저희 본사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AS 채널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. 그 카카오톡 운영 채널에 실시간으로 저희 본사의 AS를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.